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에 제가 뉴스를 봤다가 어떤 사건을 접했냐면 양진호 회장. 제가 뉴스를 잘 안 봐요. 관심 없는데 한 이틀, 3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재산이 1000억? 2000억? 막 이래요. 그 돈이 너무나 많은 사람인데 그 권세를 가지고 되게 악랄하게 막 엽기적인 생각을 막 일삼은 사람이에요. 권세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스스로가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야. 지금 이 시대의 권세는 돈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2000억대 자산가로서 그 권세를 누렸었던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권세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돈 많은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교회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인 너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라.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치리라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의 치리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치리가 무엇이며 교회의 치리가 왜 이토록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잘못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사람을 질책하고 그 사람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이런 책망과 책벌을 주는 것을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혼내는 거야.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게 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치리에는 단계가 있어요. 무턱대고 막 혼내는 게 아니라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권고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러죠. 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좀 신앙생활 잘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고하는 거예요.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첫 단계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야, 채린아 자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자요. 훈계를 해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6절 말씀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혼자 말했는데 말 안 들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야, 자지 말래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견체.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훈계보다. 왜 근데 두세 사람을 데려가냐라는 이유가 있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훈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율법에는 증인을 세울 때 꼭 두 사람에서 세 사람을 세웠어요. 유대 율법에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에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오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스데반 집사를 돌에 쳐서 죽일 때도 거짓 증인들을 세울 때 꼭 두 명에서 세 명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지금도 교회에서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권고하라는 겁니다. 야,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 말을 듣지 않아. 죄를 계속 지어. 그럴 땐 어떡합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제 그래도 두 사람이 가서 얘기해도 말을 안 들으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당회.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처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심, 수찬정지. 수찬정지는 뭐냐면 성찬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막 제명, 출교, 막 이제 심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과 세리 쫓아내라는 거야.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뭐라고요? 치리라는 거예요. 치리.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 예수님이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지금 예수님이 교회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 말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 한번 마태복음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할 때 이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교회를 베드로 위에 세웠어요.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는 우리도 그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권세를 이렇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다시 한번 확증하는 말씀이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 19절,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인 두세 명 가운데 예수님 함께 계신대요. 교회의 목적은요 여러분, 숫자의 부응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는 고백하는 두세 사람 가운데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안에 함께 계시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회 아닌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안 되지. 너희 두세 사람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 그랬는데 거기 두세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를 가리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못해, 이곳에.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교회 아닌 사람들을 책망하고 책벌하고 이렇게 징계하는 것이 뭐라고요? 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교회는요, 장로교회예요. 여러분, 장로회, 세계인 교회. 장로교회는 칼빈이나 루터가 세운 개혁주의 교회 기반으로요. 이 개혁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어요. 교회라고 구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요소 세 가지는 뭐냐면 말씀, 성찬, 그리고 치리예요. 말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것, 그러면 성례, 성찬은 포도주랑 떡 먹는 거 있죠? 그거, 그게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치리가 있어야 돼요. 이게 3대 표지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치리가 뭐야? 3대 표지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말씀과 성찬은 있는데, 치리는 생소합니다. 치리가 거의 사라졌어요. 현대교회에서는. 치리가 없어요. 왜 치리가 사라졌냐면, 너네 그렇게 잘 거야? 3주 동안 근신해. 이렇게 선생님이 말하면 교회 안 나와, 3주 동안. 그러니까 치리가 사라진 거야.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됩니까? 앞으로 6개월 수찬 정지, 성찬 예식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야, 교회가 여기뿐이야? 내가 반대 간다 하고 교회 안 나온 거리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그렇게 한 사람이 만약에 돈이 많아,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함부로 당신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쉽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치리가 사라졌어요. 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권세가 사라진 거예요. 이빨 빠진 호랑이,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안고 없는 찐빵이 된 거예요. 네. 교회가. 그러나
교회는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니야. 우리가 운영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신앙 공동체, 유기적 공동체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살아있는 공동체지 인간의 법으로 이것을 이끌어가고 경영하고 운영되어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왜 굳이 두세 사람을 강조하셨겠어요? 그리스도의 힘을 증인하는 그 두세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다. 교회의 요소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7위의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지금 아까 읽어드린 것을 제가 단계별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여섯 가지 7위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훈계, 견책, 근신, 수찬정지, 제명, 그 다음에 출교. 이 내용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훈계예요. 한 사람이 가서 타일러라 그랬죠? 그 훈계야.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는 말이야. 훈계. 근데 이 사람 말이 안 들어요. 그때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랬죠? 그걸 견책이라 그래요. 조금 강도가 세요? 꾸짖고 나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때는 이제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법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근신이 들어갑니다. 근신은 일정 기간 동안 말이나 행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절대 사람들이랑 말도 못해요. 그 다음에도 근데도 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수찬정지가 들어가요. 수찬정지는 뭐예요? 성찬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개혁주의 3대 표지가 뭐였어요? 말씀, 성찬, 7위. 거기에 성찬을 못하게 한다는 건 엄청난 거야. 예수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큰 징계야. 근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럴 때는 제명. 구성원 명단에서 이름을 빼서 자격을 박탈하는 거예요. 이제 거의 이쯤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정말 이 사람 안 되겠다. 그러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여기라 라는 거. 뭐냐면 출교. 교인을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말 안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정말 죄만 계속 지으면 결국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이런 7위의 절차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게 다 7위를 받아서 결국 여기 아무도 안 남아. 두세 사람만 남더라도 교회가 아닌 이런 잘못된 모습들,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이곳에 있으면 예수님이 함께 계실 수 없다니까. 그 사람들 다 쳐내버리고 남은 두세 사람만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려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고 거기서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리리라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신다.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저는 우리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다 7위 대상 사라지고 우리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권세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막 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저 혼자 예배드리든지 우리 선생님들이랑 저만 예배드릴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이 치리가요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치리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이 너무나 참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악한 기운이 교회 안에 스물스물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막지 않으면 교회가 이거 구분해서 쳐내지 않으면 그대로 세상 것들이 들어오기 쉬운 지금 시대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포스트 모던이라고 들어봤어요. 포스트 모던, 시대 정신. 포스트 모던이 뭐냐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아주 지극한 개인주의를 포스트 모던이라고 그래요. 다 상대적이야. 뭐가 진짜 선이야? 뭐가 진짜 악한 거야? 그런 거 없어. 다 상대적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뭐야 요즘에? 인권운동. 그 뭐야? 동성애. 이런 거 다 그거예요. 동성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야 천주교에도 하나님, 천주교랑 불교랑 손을 잡고 막 운동회를 하는 거야. 다 우리 인정하자. 다 인정해. 다 하나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이 계셔.
다 니네 종교도 맞아. 우리 종교도 맞아.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 그다음에 동성애 같은 거. 저 인권을 중요시 여겨야지. 저 사람의 인권인데. 자기네가 좋아서 여자끼리 결혼한다는데 뭔 상관이야. 내 인권인데. 이런 것들.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유독 기독교만이 그렇게 얘기하네.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거는 옳은 게 아니야.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 그랬어. 근데 모든 진리가 다 종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독교만이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어 라고 말하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아, 저런 꼴통들, 저런 보수준, 저 고지식하다, 편협적이다, 타협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비진리가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비진리들끼리는 그냥 지네들이 어둠이니까 그냥 서로서로 니네도 옳다 나도 옳다 하겠지만 진짜 진리를 갖고 있으면 비진리가 그냥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어진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포스트 모던. 마치 사사기 때와 같아요. 사사기 시대 때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라 그래요. 지금 그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오직 기독교만이 진리를 말하고 오직 기독교만이 절대적인 것을 말하니 우리가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는 질타를 받는 거예요. 좋아할 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볼 때는 우리 기독교가 불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을 못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없는 절대적인 게 사라진 이 시대에 그러면 누가 정말로 옳고 그렇다는 것을 누가 판별해서 그 기준을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 세워주냐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사라진 이 포스트 모던에서 교회 밖에서는 그 진리를 절대 세울 수 없어요. 그걸 말할 수 없어요. 다 상대적이니까 다 개인적이니까 오직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기준이 있어요. 성경이라는 캐논, 잣대라는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 이것은 틀리다. 교회가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믿는 우리가 이제 어깨를 딱 펴고 살면서 성경의 눈으로 보면서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7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알아야지 말하지. 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누구한테 뭘 질책하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성경 공부. 어? 누누 얘기하죠. 기승전 성경 공부예요. 저는 설교는.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어? 여러분 정말 복 받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 시대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가르치는 교회가 진짜 어딨어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저 실력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준 신조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귀한 거예요. 네.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버릇 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요. 알죠? 교회의 치리가 없으면요, 교회 질서가 사라지고, 여기가 결국 사교모임이에요. 세상 사교모임. 좋아라,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놀자, 오늘 모아나서 뭐 하자. 단풍놀이 가야지. 이거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왜 혼냅니까? 어? 여러분, 부모님한테 맨날 혼나잖아요. 왜 혼내요? 여러분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똑바로 자라라고 여러분 혼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안 혼내면 부모가 부모가 아니야.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 교회의 치리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가 아니야. 성례, 말씀, 치리라잖아요. 3대 표지라잖아요. 그러니 이 교회의 치리는 진정한 사랑에서 기초하는 거예요. 자지마. 진정한 사랑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진짜 너희들. 진정한 사랑에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늦게 오는 거. 9시 예배인데 9시 20분이 돼서야 예배드리고 왜? 예배 태도 예배드리고 있는데 다 고개 숙이고 핸드폰하고 딴 생각하고 앞에 있으면 다 보여. 그리고 성경 공부하자는데 맨날 두 명 오고 찬양하자는 거 찬양도 안 하고
이런 것이 다 7이 대상이야, 지금요. 7.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7이에요, 여러분. 왜? 지금 훈계하잖아. 질책하잖아. 근데 여기서 더 넘어서 여러분 계속 말 안 들으면 더 심한 징계로 여러분들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 안 듣고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 살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왜냐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똑바로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맞는가? 오늘 7위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정말 7위 대상이 아닌가? 그러면 이대로 타나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못됐던 것들 하나하나 반성하면서 이 시간 고쳐나가길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